물을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물을 보통 사람보다 정말 많이 먹고 소변도 자주 많이 보는 분들은 당뇨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. 당이 혈관에 너무 높이 올라가면 이게 밖으로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또 그만큼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체중도 줄고 그러니까 꼭 의사한테 가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는 뭐 커피나 술, 그 다음에 체중 조절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필, 그 다음에 뭐물 많이 빼는 약 같은 거, 다이어트 티, 한약 같은 거, 이런 것을 드실 때에도 소변을 많이 봅니다. 소변을 많이 보니 당연히 물을 많이 드시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소금기를 많이 드시거나 조미료를 많이 드시는 분도 목이 말라 물을 많이 드시게 됩니다.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께서 조절하실 수 있으니까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는 뭐이 갑상선 문제나 신장 문제나 또이 머리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물을 많이 드십니다. 이러한 병들은 의사한테 가셔서 꼭 체크업을 하셔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